자, 우리 숫자 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숫자 하면은 우리가 지난 첫주때 했었던 것처럼 숫자는 기수 그리고 서수로 나뉘어서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자, 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래 1, 2, 3, 4 넘버링 하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하는 애들이었고, 서수라고 하는 거는 몇 번째라고 해서 저희 첫 번째가 first, 두 번째 second, 세 번째 third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숫자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커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볼것 같아. 왜냐면은 커마가 그만큼 여기에서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숫자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컴마의 어떤 형태가, 컴마의 몇 개가 이제 오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걔네를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노팅을 한번 해보자. 자, 일반적으로의 숫자. 자, 일반 숫자는 우리가 세 자리씩 끊어서 읽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단위를 이제 우리가 붙이게 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427 하면 여기는 지금 세 자리가 이미 땅땅땅 돼 있기 때문에 그냥 427 하고 읽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단위가 이제 좀 커졌어. 예를 들어서 3284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첫 번째에 이 컴마의 단어를 우리가 three 하고 나서 붙여주는 게 thousand예요. 300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3000으로 이제 하지만 이제 하나가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27, 27000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27683이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thousand로 읽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따로 새로운 number이라고 생각해주고 얘를 우리가 27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영어로 읽을 때에도 또는 쓸 때에도 얘를 27,000 그리고 600, 그다음에 83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쉼표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쉼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몇 개가 있을지 모르니까 신박한 기능을 또. 자, 보도록 할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컴마에 대해서는, 이 컴마에 대해서는 thousand라고 정리를 했어. 오케이. 그다음에 10,000, 뭐 100,000, 뭐 이렇게 가지고 몇 백까지 이제도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숫자를 뭐 단위를 어디까지 세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소수점에서 이제 붙이게 되는 이름들에 대해서 나눠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을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야. mill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million. 자, 그럼 얘를 숫자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커지는 게뭐 번호 생각이 안 나는 거. 7, 5, 8, 2, 4, 0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도 우리가 thousand라고 치기 때문에 여기도 700 58,240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콤마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칭을 하느냐? 여기서 두 번째 콤마는 밀리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밀리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숫자를 또 세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라는 숫자가 붙었어. 자, 우리는 이제 얘를 읽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잖아. 175만 8천 뭐 이렇게 읽을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1,758,000 똑같아. 여기는 240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 거야.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상관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27, 82, 823,
400 이렇게 써. 그럼 여기는 1000, 여기는 million 이렇게 읽어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27로 따로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면 돼. 27,823,400. 오케이? 그래서 콤마의 그거의 단위를 이제 너네가 알아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일반 숫자를 읽을 때는 아, 세 자리씩 끊어서 읽어주는구나 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소수점. 소수점은 dot라고 하지 않고 point라고 읽어요. point.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6.23이라고 하면은 6 point 해놓고 나서 소수점 뒤로서부터는 우리가 한 자릿수로 이렇게 한 자릿씩 읽어줘야 돼. 그래서 6.23가 아니라 23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읽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수. 분수 읽는 거는 좀 특이해. 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가 기수, 소수, 기수, 서수 모두 다 써요. 모두 사용. 되게 중요하지. 이거 내가 시험에서도 되게 많이 내는 편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쓰는 것도 좀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 너네가 보통 이렇게 쓰면은 잘 모르더라고.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영어에서는 얘를, 아이고, 영어에서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읽을 때는 순서가 얘 먼저 3분의 2 이렇게 읽잖아. 뭐 이렇게 있어도 3분의 2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읽을 거야. 근데 영어는 어떠냐면은 얘가 먼저야. 분자가 먼저, 분모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자가 먼저, 분모가 다음이야.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일단 순서로 보면은 순서는 분자, 그 다음에 분모 순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읽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분자가 어쨌든 이렇게 둘 이상이야. 1이 아니라 얘도 2잖아. 지금 우리 예시로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복수면은 분모에 S를 일단 우리가 붙여주게 돼. 분모에다가, 엄마에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2는 우리가 기수를 읽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2. 3. 분모는 서수를 읽어야 되니까 3rd. 근데 얘가 지금 하나보다 더 많으니까 여기다가 S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2/3라고 읽어줘요. 오케이? 끝.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자, 가격! 금액을 일단 볼까? 금액? 금액은 우리가 뭐 영어로 가장 흔히 쓰는 거는 dollars. 뭐 이거는 복수일 때 우리나라는 won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영어에 대한 금액을 일단 보면은 얘는 다 기수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위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센트. 영어는 센트예요. 그 동전 단위가 1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enny. 그러니까 다른 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센트, 5센트. 얘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nickel. nickel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센트 뭐 이렇게. dime. 그 다음에 25센트. 센트 하나를 뜻하니까 뭐 얘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붙여놓으면 정도. quarter. 그 다음에 50는 half dollar. 50 cents.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글씨로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금액을 표기를 할 때에는 자, 달러 있는 부분을 달러 먼저 얘기를 하고 소수점을 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포인트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센트를 붙이게 돼. 즉 여기에서는 이제 지폐,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동전 단위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45달러 75센트다. 오케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얘는 $45 하고 여기 사이에는 end를 붙여도 안 붙여도 상관없어. 45, 75 해도 되고 $45 and 75 cents 이렇게 붙여도 돼.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금액까지도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얘만 이제 동그라미 좀 쳐보고 딴 색깔을 해볼까? 보라색. 자, 첫 번째 일반적인 숫자 읽는 방법 거기서 중요했었던 거는 요거였었어. 지금 선생님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거 얘가 million이라는 그 글씨로 읽고 얘가 thousand라고 읽는 걸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수점이었어. 소수점을 읽을 땐 우리가 포인트로 읽는다고 했었고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하나하나씩 띄어서 two, three 이렇게 나눠서 읽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수였었어. 분수는 특이점이 기수, 서수 모두 사용을 하는 거였고 순서가 일단은 분자, 그 다음에 분모 순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가 혹시라도 1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분모에다가 플러스 S를 붙여준다고 했어. 그래서 아까 여기다 우리 2/3 했었던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네 번째는 금액이었어. 금액 dollars로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들어준 거였기 때문에 흔히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센트 단위들은 이렇게 글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스펠링 잘 알아두시고 처음 들어보면 안 되겠지. 그리고 실질적인 금액을 얘기를 할 때는 dollar, point, cent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읽을 때 45, 75 해도 되고 $45 and 75 cents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주어도 된다라는 점. 오케이? Alright. 자 그러면은 얘도 선생님이 필기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찍어줄 테니까 이렇게 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과 날짜로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이바이.